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3월 29일. 오늘의 주제는 해수 온도입니다. 해수 온도는 서핑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리포 기준으로 영국에 서핑 스팟이 여러 곳 있는데, 말리포 기준으로 보면 해안 파도리의 수온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시간 해수 온도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수온 정보는 NIFS, NIFS.go.kr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초층 수온이 7.5도, 그다음에 중층 수온이 7.5도가 되니 아직은 물이 차가운 상태입니다. 초층 수온은 한 2m 정도, 아침이라서 조금 더 낮아졌네요. 중층은 한 3m 안쪽, 이렇게 됩니다. 수온은 서핑이나 패들보드, 특히 바다 활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안전하게 해양 활동, 서핑 같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말리포 기준으로 보면은 한뭐 4도에서 대략 3, 4도에서 한 20도 정도의 그 수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그리고 이 바다 수온은 육지의 온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4월 달에 접어드는데 바다 수온은 이제 3월 달에 접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겨울에는 수온이 좀 따뜻한 편이고, 봄에는 상대적으로 한달 늦기 때문에 수온이 차가운 편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수온과 관련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서핑을 할수 있느냐. 요즘에는 겨울 서핑을 즐기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겨울 서핑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수온 온도에 대한 그 챗GPT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도 이상의 따뜻한 물, 요거는 아마 8월에서 뭐 9월 초 수온 기준으로는 그 정도에서의 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외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같은 서핑 스팟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온도가 수온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열대 우림 적도에서 대략 한 남반구, 북반구 20도 안쪽에 있는 지역들은 수온이 좀 비교적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겨울 시즌에는 동남아 같은 곳이 해양 활동하기에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름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기 좋고, 봄부터 대략 한 적응을 한다 그러면은 5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아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 6, 7, 8, 9, 5, 6, 7, 8, 9, 10,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좀 할만하고, 나머지 6개월은 쉽지 않은 계절이죠. 따뜻한 물에서는 가벼운 복장으로 선크림이나 모자 등 그런 거 쓰고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15에서 20도는 뭐 보통 물. 근데 서핑을 할 때는 서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슈트를 입는 게 좋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보 서퍼들은 펌보드 또는 폼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찰이 있어요. 마찰 때문에 이 마찰이 많이 형성이 돼서 조금 살갗이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다칠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덥지 않으면 너무 더울 때는 이제 뭐 래시가드나 이런 걸 수성 활동을 하기 좋은 래시가드 또는 뭐 이제 허벅지 쪽을 커버할 수 있는 레깅스 같은 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웨시트를 입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인 경우에. 왜냐면 마찰 때문에. 근데 이제 익숙하다. 그러면은 웨시트를 이제 15도 정도 되면 뭐안 입어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 이하인 물 점점 이제 손이 낮아지는데 이제 서늘한 물 이쯤 되면 아마도 10도 정도면 지금이 7도니까 4월 초가 7도니까 아마 한 달이 지나면 아마 10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대략 5월 달에서 6월 달 온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0도에서 15도는 그래서 이때는 오랫동안 바다에 있으면은 조금 추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웨시트를 입어야 됩니다. 서핑샵에서는 기본적으로 웨시트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서핑을 즐길 때 웨시트를 입으면 좋고 추위를 많이 타거나 그러면은 이제 보통 조금 차가운 물이다 그러면은 5mm 슈트부터 시작해서 한여름에는 뭐 2mm까지 좀 얇을수록 한여름에는 좋을 테고 그런데 어느 정도 슈트가 좀 몸에 달라붙는 게 좋습니다. 좀 압이 느껴진다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 슈트의 원리가 수막 현상이 타이트하게 일어나서 그물 자체가 체온과 이제 같아지고 슈트는 그 수분이 이동을 막고 그다음에 체온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갖다가 막기 때문에 사람은 차가운 물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10도, 10, 뭐 13도의 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슈트를 입고 있다. 그러면은 슈트와 사람의 피부의 온도가 36도인데, 이 36도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들어 뜨거운 음이 이제 차가운 걸로 가거나 차가운 게 뜨거운 걸로 오거나 하는 것을 슈트가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찬물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이트해야 이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물이 몸속으로 막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어차피 밖에 있는 물은 찬물이고 안에서 덮여진 물은 또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더 추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트는 개인 슈트를 입는 게 유리하고 좀 타이트한 자기한테 딱 맞는 입기 좀 불편할 정도로 타이트한 슈트가 훨씬 좋다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추위를 좀 느낀다 그러면은 너무 오랫동안 물에서 있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추위를 느끼는 과정에서 몸의 열을 조금씩 조금씩 빼앗기면서 나중에 그게 저체온증이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지금 상태. 지금, 이제 4월 달에 지금 수온이 아까 본 것처럼 수온이 7도 정도 돼요. 사도리가. 그러면은 추운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추운 물에서는 서핑을 하려면은 두꺼운 웨트시트 5mm 정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일단은 7mm나 7도 정도 되면, 손이 시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은 특히 물속에 계속, 담궈져 있기 때문에 두꺼운 웨트시트와 함께 웻슈즈를 갖다가 웻슈즈를 글씨가 잘안 뜨십니다. 웻슈즈를 갖다가 신어야 됩니다. 웻슈즈. 웻슈즈를 신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장갑도 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이 시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적절한 복장을 하고 여기 보면 부츠, 메시지 부츠, 장갑, 후드가 필요하다. 적절한 복장을 하고 이제 물에 들어가서 서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패들보드 서핑도 비슷해요. 패들보드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옷을 입는 게 유리합니다. 아주 추운 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모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특히 이 정도 물까지는 뭐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하겠습니다. 보온 장비 5층 뭐 필요하다라는 거 하고 지금까지 수온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막그 서핑 시즌이 오는 상황에서는 바다 수온에 대해서 적절하게 알면서 해야 됩니다.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 이제 날씨, 웨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온도, 수온 이런 것들은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다음에 서핑 스팟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바닷물이 추울 때는 날씨가 진짜 아주 봄날이어서 기상 상태가 너무 좋아서 좋고 파도도 좀 있고 이러면은 활동하기에는 좋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따뜻해서 체온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나쁜 날씨인데 파도 좋다고 해서 쉽게 서핑을 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수온이 찰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11월에서부터 이제 한 4월 정도는 대략 요 시기에는 육상 훈련이나 실내 훈련 쪽으로 많이 하는 게 좋다. 육상 또는 실내 훈련.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옵션으로는 뭐 이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동남아 같은 서핑 스팟에 트래블링을 서핑 트립을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그러면은 세 가지 옵션이 있네요. 이때는 육상 훈련, 서프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로 육상 훈련을 한다. 그 다음에 실내에서 훈련을 한다. 피트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내 서핑을 한다거나 등등. 그 다음에 서핑 트립을 한다.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서핑 매니아다. 그러면은 11월 10월에서 4일도 윈터 서핑. 적절한 복장을 착용을 해서 겨울 서핑을 한다. 뭐 이런 정도가 될것 같네요. 이제 5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슈트를 입고 파도가 좋은 날에는 언제나 서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온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